시간 괜찮아. 컨셉은 성훈이는 성준이를 찾으러 다니는 컨셉이고 성준이는 누군가한테 계속 쫓기면서 겁에 질린 혼돈스러운 그러한 컨셉으로 촬영을 보냈습니다. 세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악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일에 있어서 프로페셔널하고 본인의 검사라는 직업을 사랑하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일을 하는 그런 여자라고 생각하고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캐릭터는 딸을 애타게 찾는 그러나 딸은 찾지 못하고 쌍둥이 국제인을 만나게 안타까운 장면을 찍을 예정입니다. 6월 3일 토요일 밤 10시 첫 방송되는 복제인간 추격 드릴러 듀얼 많은 시청 바랍니다. 화이팅!